이제 여러분들보다 먼저 공부해서 먼저 합격하신 손해 사정사분들, 특히 여러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선배 손해 사정사가 될수 있겠죠. 나이와 관계없이. 예. 나이 많다고 선배 아닙니다. 예, 업계 선배는 업계 선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분은 누구냐? 2018년도에 인스, 즉 우리 여기 학원이죠. 학원에서 개최한 모의고사 전국 1등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면서 손해사정사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8년도 합격수기 최우수상으로 당첨도 되셨고, 그래서 현재 대학병원에서 7년차 방사선사로 일하셨고, 현재는 탑 손해사정사라는 곳에서 손해사정사로 근무하고 계신 염영선 손해사정사님 모셔서 합격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분 아까 영상에서 봤던 분이에요. 네. 화면보다 실물이 낫죠? 파일이 하나 있는데.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불과 한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시험을 보고 나왔기 때문에 참이 자리가 참 새롭습니다. 예, 여기서 진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뭐 말씀을 드릴 건 없고 좀 보여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짧게 요거 좀 준비해 봤거든요. 아마 일전에 설명 주셨듯이 저희 인스티비 홈페이지 보시면 합격 수기란이 있어요. 거기서 한번 제가 어떻게 공부했다는 내용은 조금 그쪽에서 참고하시고,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것들만 잠깐 요걸로 보여드리고 제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큰 타이틀을 이렇게 잡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목표를 다 가지고 오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보기가 좋고, 뭐 마지막에 자신감을 가지고 시설을 다 하자는 말은 이게 중간에 하다 보면 정말 좀 나태해지고 좀 힘든 시기가 와요. 분명히 오더라고요, 저도. 저도 왔고. 근데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같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요게 다그 저희 제 수기가 에세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림을 못 넣었어요. 근데 혹시 모를 그 카페 활동을 하시면 나중에 그 수기 참고하시면 좀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는 예, 이렇게 사진 첨부도 좀 해서 수기를 올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저는 이렇게 제가 제 스스로 커리큘럼을 짰고 학원에서도 이런 커리큘럼이 있어서 저는 학원을 다 맞춰 따라갔거든요. 이렇게 했고, 요거 같은 경우는 학원 자체 내에 아까 설명 주셨던 모의고사 를 통해서 1차 시험 테스트 및뭐 모의고사로 확인 한번 해본 거고, 요거는 실제 1차 시험지예요. 예, 요런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 저도 이거 처음 할때 아무도 없이 저 혼자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좀 없었어요. 이게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시험지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 그런 거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왔고요. 요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시간이 좀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냥 요렇게 만들어서 모의로 시간도 재보고 1차 시험 준비할 때 이렇게 해서 체크도 한번 해봤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예, 1차 합격을 했고요. 뭐 자랑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알아주시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실제 모의고사는 현장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집이 대전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고, 이렇게 모의고사 첨삭하고 이렇게 점수도 표기하면서 참고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했고, 제가 노트도 이제 서브 노트를 이렇게 해서 준비도 해봤거든요. 제가 서브 노트 했던 거 가져왔거든요. 제가 저쪽 강의실 옆에 놓을 테니까 가시기 전에 한번 뭐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참고해서 보시라고 썼고, 요거는 실제 모의고사 교수님 첨삭이 들어간 이렇게 제가 써본 거에 대해서 채점해 주시는 그런 모의고사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A4용지로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 실제 시험지로 연습하시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하고, 요거는 서브노트 정리인데 요거 노트 있으니까 이따 가시기 전에 한 번씩 넘겨보시고, 예, 뭐 요런 식으로 해서 뭐 커피도 한잔 마시고 뭐 나름 열심히 해서 이 합격자 공고 안에 제 번호가 들어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너무 좋았고, 성적은 요렇게 점수를 맞아서 예, 좋은 성적으로 예, 학원의 덕택에 예, 합격을 해서 지금 현재 대전에
탑순회 사정이라고 저는 서베이 업체에 들어갔거든요. 정말 여기 교수님이 설명해 줬듯이 서베이 업체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대전만 해도. 그래서 예, 좀 놀랐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지금 3주차째 일하고 지금 일하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원에서 집으로 날라오더라고요. 예,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좀 벌크업 하셔가지고 예, 피하지 마시고 태양은 맨날 뜨니까 피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하시네요. 실제로 섭외 없습니다. 손해사정사를 가진 사람이 제가 저 대전에서 손해사정사를 7년 했었어요. 한방생명이 있을 때 그때 대전 지역 전체를 통해 모든 보험사에서 자격증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손해사정사가 귀해요. 그리고 제가 합격증 번호를 합격증을 열심히 쳐다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아셔야 됩니다. 합격증에 나오는 번호가 여러분이 등수입니다. 저기 몇 등 했나 보려고 했는데 구명하게 가리셨네. 네. 그 다음으로 또 다른 분의 한번 합격수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의 또 다른 선배님 이분은 굉장히 나이가 어린 선배님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94년도에 군대 다니면서 군대 있을 때 3종 대물 1차 처음 합격했다 그랬죠. 이 사람은 94년도에 세상의 빛을 보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올해 역시 합격을 했고요. 현재 25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보상 TV 저희는 이거 실무 수습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 현재 5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5기의 총무를 맡고 있고 윈인 손해사정에서 손해사정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의태 손해사정사입니다. 큰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동안은 아니죠. 25살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PPT 준비해 오셨는데 이거 알았더라면 저도 준비했었는데 지금 사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5분 아니면 10분 동안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시험이 사실 1년에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과목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한 번 떨어지면은 또 다음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저희 역시도 뭐 공부를 일하면서 공부를 했지만은 그 공부함에 있어서 아 이거 떨어지면은 또 한 번 더 와야 된다. 그러면은 1년 동안 휴가도 못 가고 사실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여름 동안.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포기만 안 하면 사실 다 붙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참고적으로 저희 스터디를 제가 스터디도 운영했는데 제가 5명에서 시작했거든요. 5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4명이 붙었고요. 한 분이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포기만 안 하면 다 붙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학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학원이 저희 이게 손해사정사 학원 중에서는 가장 뭐 규모나 아니면 합격자 배출 수 그리고 커리큘럼에서 다른 학원이랑 보다는 좀 독보적으로 1위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뭐 대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건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계신 정태순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교수님들 다 뭐 강의력만 좋으신 게 아니라 실무를 하시다 보면은 다 이름을 들을 정도로 되게 유명하고 유능하신 분들이니까요. 뭐 믿고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작년에 이거 책 받아가고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는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원하는 바 다 이루셔서 네, 좋은 손해사정사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 젊은 친구가 대견하죠. 여러분들도 내년에 이 앞에 서서 이렇게 합격자 쓰기 발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